자, 2017년도 5월 2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1900개 종목에서 휴바이론, 옛날에 휴바이론이죠. 자,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한양 하이타오라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감자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추천 당시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550원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약 4,3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550원에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19,000원대까지, 강력 홀딩을 하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 오늘 이제 4,300% 올랐다가 뭐 대충 계산해도 뭐한3,800%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권이 오기에 또 이런 종목에 사기꾼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개미들 피눈물을 빼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전에 분석 시황 자료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올라타면 패가망신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수익률로 공개 녹음을 합니다. 주식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결국은 내 전재산을 사기꾼들한테 통째로 먹잇감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정한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상단에 나옵니다. 자, 한양 하이타오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이거 19,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10분지 1토막이 났으니, 10분지 1토막이 났으니, 이거 여기서 절반만 먹어도 500%, 뭐 1000%는 그냥 주워 먹는다. 이런 생각에,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쳤다고 쫓아붙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제가 바닥에서 550원에 추천드려서 이 종목을 4,0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전에 휴바이론, 지금은 사명이 바뀌어서 한양 하이타이오, 아니 뭐 하이타인지, 한양 하이타오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건 쪽박이다. 앞으로 쪽박이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는 분들은 19,000원짜리가 10분지 1토막 났으니, 야, 이거 절반만 먹어도 수백 프로다. 이러고서, 추천하는 그런 사기꾼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 이 종목의 한양 하이터의 지금 현재 잠재 자산을 보고 재무 분석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건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재무 구조를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라도 저한테 잠재 자산을 질문을 하시면 그 몇만 원에 여러분들 몇천만 원, 몇억이라는 손실이 나고 있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자신 있는 시황 분석을 드리는가? 한양 하이타운은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550원대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 구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할 때, 야, 이 종목은 최하 2000%는 먹을 수 있다. 2000%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15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약 1000% 정도에서 1200%를 잡았던 겁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한테 매수,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1, 2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최하 1200%에서 1500%다. 근데 여기를 추가 돌파를 하면, 추가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4000%다. 제가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4000% 수익이 날 때까지,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마지막으로 상한가 친 날. 요 날. 내일이다. 오늘 종가를 지지 못하면 무조건 전량 매도 쳐라. 그리고서 시황 분석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압니다.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을 드릴 때에 두 가지의 주식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건 비공개 구매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 비공개 종목 기술적 분석주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적자 지속인데, 현재의 차트 구간과 현재가와 앞서 말씀드렸던 잠재 자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당장은 감자를 당하거나 당장은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었다. 이런 것을 미리 제가 포착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추천을 드렸을 때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이 종목은 최하 1200%에서 1500%는 먹는다. 그런데 여기 고점을 뛰어넘으면 무조건 따블이다. 알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인데요. 여기에서 자, 먼저 슈바이론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슈바이론 여기 나오죠. 한양 하이타워 4167% 꼭지 목표가 도달. 자, 슈바이론 1200% 대박 수익 중.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자, 바닥 분석가 450원, 1200% 수익 중입니다. 자, 감자를 완료한 주식인데, 이 종목은 감자주의입니다. 재미삼아 공부하십시오. 인생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공부삼아. 감자줄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땡땡땡땡 하고 날아가면 이건 대박이다. 왜? 감자주들은요, 아,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왜 급등을 하는가? 자,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추천주다. 왜? 재무가 좋지 않지만 기술적 분석을 하면 상승장이다. 매수자는 재무를 보시고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종목입니다. 아주 끼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엔 슈바이론이었었는데, 이전에 이 종목이 이제 사명이 싹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슈바이론 이렇게 보시면, 자, 51%, 73%, 105% 이렇게 계속 시황 분석을 드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양 하이타워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보십시오.
자, 예전에는 여기 슈바이론 이래가지고 네이버에서 차트를 제공했는데요. 이게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차트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슈바이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까 제 그 원본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십시오. 바닥 분석가 550원, 51% 수익 중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시점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알고 계십죠? 알고 있죠?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구간에는 이 종목은 전량 매도를 쳐야 합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73% 수익점입니다. 매도 시점은 때가 되면 거론합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참고적으로 2일차 1250원, 자, 바닥 분석가 450원 대비 약 120%의 강한 저항이 있다. 넘어가면 홀딩해라. 자, 1250원에 강한 저항이 일부 있습니다. 127%, 자, 아까 이제 보시죠? 450원에 추천해서 127%의 강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락장입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지요. 위 분석을, 위 댓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1250원에 강한 저항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자,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바닥입니다. 120% 치고 난 다음에 급락한 거죠. 급락해서 이제 다시 바닥권입니다.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십시오. 자, 상한가 쳐가지고 920%입니다. 1차, 자, 920% 수익 중인데 1차 미리 제가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1차 7,100원, 7,300원, 2차 8,400원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분석대로 움직이시면 전량 매도를 치시되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넘을 겁니다. 대박 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00원에서 8,000원, 8,4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자, 여기를 뚫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따블이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1744% 수익 중입니다. 자, 이날 1744% 친 날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는 이미 쳤다. 강한 반등이 온다 해도 오늘의 종가를 깨면 전량 매도이되 깨지 않으면 홀딩해라. 왜? 직전 정고점 강한 상승 돌파를 하면 따블이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그 금액이 오면 전량 매도입니다. 현재가 18,000원, 2,000% 수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최고가 상장 이후 최고가 갱신 종목입니다. 추가 상승권 2차 꼭지 목표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신규 매수는 죽음이다.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쪽박을 찰 수가 있다. 진입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밑에 자료는 제가 더 있는데 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7,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000원 여기잖아요. 7,400원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7,400원, 7,491원이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거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나오죠. 7,100원에서 7,300원, 7,100원에서 7,300원 1차 여기서 강한 저항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여기 뚫고 넘어가면 이건 무조건 4,000%다. 그렇게 해서 강력 홀딩으로 해서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전략 매도 쳐라.
이 주식은 게임 끝났다. 꼭지 목표가 쳤다. 2차 꼭지 목표가죠. 1차 꼭지 목표가, 2차 꼭지 목표가. 자, 450원짜리가 7,400원까지 올랐으니까 1,700% 정도 오른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00%의 대박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 쳤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글을 올립니다. 아까 이제 보셨죠? 반향 하이타워 4,167호. 자,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이 주식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은 패가망신하는 종목이니까 전재산 다 말아먹지 말고 정신 차려라. 자,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000원까지 갔던 게 1,800원까지 갔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입장에선 지금도 야, 이 종목 10분지 1토 막 났다. 예? 이거 기술적 반등 구간은 옵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이 물량을 바닥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계속 눈탱이 치면서 지금 팔아먹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계속 빠지면 못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끌고 올라오면서 사기치면서 또 팔고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패가 망신한다. 죽으려면 혼자 자살해서 죽어라. 자식까지 다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사기꾼들 카페에서 속아가지고 이 종목을 팔고 있는 그런 나쁜 놈들한테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으면 안 된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만에 하나 재무구조가 개선이 빨리 안 되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잠재자산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감자와 상장 폐지 수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감자와 상장 폐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이 되지 않거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뭐 500% 1000% 2000%씩 영업이익이 막 초대박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결국 사기꾼들에 의해서 개미들 피눈물을 빼는 종목으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지천에 깔려 있고 누차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되어 있는, 투자하고 있는, 앞으로 투자할 종목들 잠재자산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쪽박을 찰 종목인지, 자, 그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오셔서 바닥주를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나면 왜 500% 1000% 2000%의 수익이 터지는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대박 시리즈 한번 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요 카페는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고요. 자, 첫 번째 주 메인 타이틀 카페는 바로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